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특검이 우수석을 조사할 때 다시 한번 논의가 조사가 되겠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선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대선이 이루어지려면 헌재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월 안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니까 추미애 민주당 대표 뭐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대선 여야 주자들도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선 정국을 말하기에는 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좀더 탄핵 정국에 집중하고 또 촛불 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 탄핵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촛불을 높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더 높이, 얘기를 네. 했어요. 그리고 추미애 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촛불을 다 같이 다시 들자, 야삼당이 다시 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 단순하게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지만 그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1위 주자라서라기보다도 실제로 탄핵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274명이 그리고 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매일같이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에 모여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인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국민들의 요구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분들의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로 인해서 시간 끌기로 감에 따라서 공정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공분을 하고 빨리 국정공백이 마감되기 위해서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반사익을 얻기 위해서 빨리 탄핵의 시기가 돌아와서 대선이 빨라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먼저, 촛불 시위, 촛불 집회에 그 기운을 타고 2위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에는 좀쭉 가라앉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반응도 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잠시 현장을 떠난 사이에 정치권이 관심을 버린 사이에 그들은 다시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조속히 2월 안으로 탄핵 결정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다음번 우리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핵심이 뭐냐면 이 분열된 국론 있죠. 네.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정말 힘들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부동의 1위인 것처럼 지금 대세론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네. 굉장히 조심하시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촛불을 들어라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나중에 이 뒷감당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 지점이 걱정이 되고 차라리 이재명 후보처럼 빨리 헌재는 이 지지부진한 이 어려운 상태를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2월 안에 빨리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네, 탄핵 시기는 절대 멈춰선 안 된다. 헌재에 요청한다. 헌재는 무리한 증인 신청으로 탄핵 일정을 놓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하라라고 하면서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민심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저러다 보니까 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좀 지지율 2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좀 과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왼쪽만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중도와 보수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취하면서도 흔한 얘기로 옳은 말을 따박따박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물러서고 난 다음에 그 공백 지역에서 특히 충청도 민심들의 상당히 보면 안철수란다. 안희정. 안 씨가 둘이라도 헷갈려요. 네. 안희정 지사 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을 갖게 되는 문재인 전 대표나 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격한 발언을 하시는데 사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보면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또뭐 촛불을 들어야 된다 하나 하다 보니까
마침 보면 또 이제 보수당,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에서 이인재라든가 김문수라든가 그쪽에서 물론 아직 지지율은 미미합니다만은 대선 주자들이 이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지금 연설하고 있는 이런 형국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우리나라의 국론이 쫙 쪼개지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데 전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나름대로 혹여라도 있을 그러저러한 어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보면은 8명 어떤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네. 그런 수순을 밟으면서 결국 3월 13일 이전에 아마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2월 이후 28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안 남았습니다. 네. 제가 볼 땐 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의 유불리만 따진다라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본인에게 불리할 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서 촛불집회 참여하자라고 촉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화합과 통합도 좋지만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심판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런 심판이 된 이루어진 다음에야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볼 때는 유불리보다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탄핵에 대한 그 요구들을 빨리 헌재가 수용하길 바라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그 묵인하고 책임져야 될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빨리 하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솔직한 마음을 대변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네. 보수 정당의 입장은 조금 기류가 다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바른정당에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여야 합니다. 네, 대선 주자 가운데 하나인 유승민 의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모든 네. 대선 주자와 여권 여야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미리 약속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 확실히 기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아니 여든 야든 뭐 이념이 어떻게 다르든 법치를 손을 놓고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약자를 어떻게 구해 주시겠습니까? 네. 법치주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을 왜 했어요?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은 저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되든 탄핵이 기각되든 당연히 승복해야죠.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혁명하실 거예요? 네. 아, 그런데 주호영 저 대표의 주호영 원내대표 저 어제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뭐 승복해야 된다 또 유승민 의원의 뭐 승복해야 된다 거기에 뭐가 좀 연상이 됩니까? 뭐 손문규 변호사 같은 경우 자 질질 끌면은 우리한테 병참선이 길어서 유리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가뜩이나 지금 이미 지난 주말부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 결국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쭉쭉 끌어갔고 3월 13일을 넘기면은 헌재 지금 재판관 수가 8명에서 또 7명으로 줄지 않습니까? 네. 흔한 얘기로 두 명만 조금 이른바 마음을 갖다 좀 잡아챌 수 있으면은 이것이 기각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말이 이미 지난 주말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한 데다가 뭐 손봉규 변호사라든가 주호영 대표, 유승민 의원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문재인 대표라든가 또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또 안희정 지사라든가 뭐 추미애 대표 공이다 보면 이게 무슨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다 보면은 예를 들어 9명의 헌법재판관 있는 가운데 기각이 된다면 아마 다른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7명까지 줄이고 그 7명까지 줄이는 데 있어서 만약에 꼼수를 써서 줄였다면은 거기 대해서 사실 보면은 승복하기 쉽지 않은 것 또한 보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일 거거든. 마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호영 대표의 말씀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의 말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아니 네. 야당이 그게 걱정이 되면은요 빨리 후보자 하나 빨리 만들어야 돼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 네. 만들면 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은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당에서 탈당해서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호영 대표의 저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야권이 혹시 기각되는 걸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승복해야 한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대통령 측 선거인단이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서 보장되었으니 결과에 승복해라. 즉, 이정미 재판관도 눈을 얘기하고 있는 신속하게 하지만 절차의 공정성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대리인단 요구한 변호인단도 받아들였으니 이제 남은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한다는 걸 오히려 대통령 측에다 요구하는 거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유불리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정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